꼬배기입니다. 예, 오늘은 좀 늦게 그 아침에 어제 밤부터 좀 비가 많이 와서 그 좀 늦게 그 성이 좀 보러 왔습니다. 아, 성이가 아이고 엄청 컸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엄청 크지요? 예. 그 성이가 이제 이 자리는 좀 늦게 여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늦게 나오는 자리인데 그래도 성이가 움직였습니다. 여기도 좀 많이 나온 자리인데 성이가 많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우와, 근데 그 대공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다는 얘기죠. 올해의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들이 조금 작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벌레 하나도 안 먹고 아주 이쁩니다. 우와, 행복합니다. 오늘은 송이, 그 다음에 늦은 능이, 좀 보고 이렇게 산행을 마칠까 합니다. 또 이렇게 그 송이들이 반겨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제일 늦게 나오는 자리인데, 원래 송이가 더 큰데, 그 조금은 작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도 비가 안 오다가 보니까 이러지 않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또 주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한 일주일인가 8일 전인가 이렇게 그 두 개 모신 자리인데,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수분기가 없다 보니까 송이의 성장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가 좀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쁩니다. 여기도 좀 송이가 좀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송이가 많이 이렇게 돋지도 않습니다. 이게 환경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두 번째 송이 포인트로 와도, 역시 송이 양은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안 보이지만 또 이번 비가 변수를 좀 풀어가지고 모든 분들이 좀 풍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늦게 나온 능이 자리로 왔는데 이렇게 능이가 비를 먹었지만 이제 나와가지고 상태는 좋습니다. 땡글땡글한 모습이고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나온 능이 자리를 와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하게 봤습니다. 봤지만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타이밍 싸움이에요. 이게 버섯이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버섯이 빨리 간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서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버섯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 이쁩니다. 정말로 이쁘죠?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늦게 나온 능이가 낙엽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색깔이 좀 바랬습니다. 우와, 이쁩니다. 따글따글합니다. 이런 맛이죠. 그 또 늦게 나와도 늦게 가도 등등이는 나온다는 거. 이번 비가 좀 변수를 좀 일으켜 가지고 많은 버섯들이 좀 나와 가지고 모든 분들이 좀 많이 보면 좋으려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송보송합니다. 물은 먹었지만 아주 상태가 좋은 능입니다. 이제 그 능이들이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발치로 쭉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송이가 지금 보니까 작황이 별로 안 좋아서 능이를, 늦게 나온 능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서 그 지피는 자리에는 여지없이 이렇게 능이가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 한두 개씩 이렇게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늦게 나온 능이들이라 지금 상태는 보세요. 대공이 진짜 이쁘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산이 안정이 되니까 수분이 좀 빠져나가니까 그 벌레도 없고 이렇게 깨끗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이쁘죠? 이게 지금 늦능이, 늦게 나온 자리에 늦능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송이를 좀 많이 보려고 그러는데 송이가 그 발육이 조금 성장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늦능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늦능이가 그렇게 한 자리에서 반치는 않지만 그래도 가는 곳마다 많이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희한한 광경을 좀 봐서 영상에 담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개능이가 보입니다. 개능이는 능이하고는 조금 생김새는 좀 비슷하지만 뒤에 뒷면이 약간 그 털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고 조직이 조금 부드럽습니다. 약해요. 그리고 또 이 개능이는 엄청 씁니다. 쓴맛이 버섯 중에서는 아마 제일 쓸 겁니다.
이 개능이가 원래 능이 나오기 전 한 20일 전부터 이렇게 좀 보여야 되는데 올해는 같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후에 또 능이가 이렇게 능능이 나올 때 나오는 그런 개능이들입니다. 자, 그래도 또 이렇게 희한한 광경인데 올해의 환경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라든가 온도라든가 습도, 온습도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쪽 제가 다니는 그 지역이 벌써 감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또 이렇게 그 다니다 보니까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 감을 잡아가지고 조금은 쉽게 이렇게 보이시죠? 개능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이 개능이도 그 세관 쪽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약초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개능이를 언젠가부터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올해 개능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능이보다도 굉장히 귀합니다. 올해의 환경이 이런 환경에 따라서 버섯도 조금씩 증폭이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소나무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 자리는 소나무 자리인데 소나무가 있는 자리인데 홍이하고 능이가 늦게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우와 이렇게만 보세요. 탱탱하죠? 늦게 나와가지고 여기에도 이렇게 좀 다발로 좀 들어있습니다. 진달래 나무 사이에 이렇게 쏙 끼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이 자리는 송이하고 능이하고 같이 나오는 자리예요. 조금 메마르고 좀 건조한 자리라 아주 좀 그 늦게 이런 걸 보면은 여기도 능이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비가 조금 변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그 자연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는 좀 올림이 밭인데 조금 그 늦게 나온 그런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한 10일 전에 제가 여기서 좀 큰 것 좀 보고 작은 걸 안 보셨는데 이렇게 많이 크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세요. 대봉 한번 보세요. 엄청 크지요? 자, 이런 모습인데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여기는 그 성장을 다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 작은 것들도 좀 키워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모든 분들이 마음대로는 잘 안 되지만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큰 능이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대공이 아주 칠합니다. 비는 이렇게 왔지만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이건 조금씩 말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래 자체가 싱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람으로 조금 말려가지고 이렇게 그 보관을 하시면은 아주 오랫동안 그 두고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쁘지요? 지금 많은 양은 아닌데 그래도 가는 곳마다 다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맛에 비는 왔지만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 늦게 왔지만 산을 좀 많이 타고 있는데 이렇게 당겨주니까 쉼 없이 이렇게 달려갑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산행 마치고 화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비가 안 오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그 송이 대신에 능이 늦능이 선행을 좀 했는데 그 한 자리에서 많지는 않지만 제법 좋은 능이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 행복한 도백입니다. 그 오늘 그 추석인데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